잡아주세요. 예. 저희가도 안 돼요, 아저씨. 판넬 없어요. 자, 이거 보세요. 넣어주면 하잖아요. 이거 싹 정리 좀 해드리겠다. 딴짓 거면 이렇게 안 해요. 그냥 아까 전에 선 깔린 거 있죠? 네. 거기다 그대로 연결해서 끝내버려요. 물론 아는 집도 있겠지. 근데 아는 집 찾기엔 더 힘들지. 그래. 그렇죠? 우리가 맛집 찾으러 저 시골까지 가잖아요. 양평까지. 그렇죠? 예. 양평 뭐 해장국 동네 서울에서 안 합니까? 다 하잖아요. 예, 맞아요. 그리고 뭐 저 포천 뭐 막걸리 먹으러 거기까지 가잖아요. 예, 맞아요. 고생 가면서 그렇죠. 양평 냉면 먹으러 가잖아요. 만 원짜리 그러니까 만 원짜리 먹으러 거기까지 가잖아요. 네, 맞아요. 기름 떼 가면서 네. 기름 10만 원떼 가면서 5만 원 10만 원떼 가면서 그렇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. 좀 더 주더라도 확실한 데 느낌이 났지. 이거 아, 진짜 이렇게 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. 이 차를 그냥 인수를 했거든요. 그러니까 인수를 해드렸지. 그러니까 뭐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그냥 하도 차를 집에 SM3가 있는데 그게 좀 크다고 집사람이 좋은건데 아니 집사람이 자꾸 그 저거 한 거예요. 그냥 막 자꾸 이렇게 접촉사고가 나는 거야. 주차할 때도 막 나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잘 이거는 이 차 운전을 좀 잘하시나 봐 사모님. 이거는 뭐 그냥 작으니까 이게 주차가 제일 문제더라고요. 여자들이 주차가 문제죠. 난 주차는 잘해. 드라이브는 못해. 차만 잡으면 잠이 와. 아 그래요? 어 잠이 되게 많아요. 그냥 누우면 자. 나는 뭐 불면증 시달려 죽겠어요. 뭐 그런데 나는 커피를 하루에 다섯 잔을 마셔도 잠이 잘 와. 예. 왜 그러지? 나는 몸이 되게 피로한가 봐. 되게. 그러시구나. 몸이 되게 안 좋으니까 잠만 자더라고. 누우면 자요. 뭐 잠이 안 오네 죽겠네. 뭐 불면증이 시달려요. 이래서 뭐 이해가 안 돼. 커피를 마셔도 됐습니다. 이 새끼 여기다 이렇게 고무다 그냥 끼겨놨더라고. 잘 비치고 계시죠? 네. 요거 여기다 끼겨놨어요. 이게 벗기게 다 내려가는. 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일이 커지거든. 편하게 그렇게 한 거예요. 요거 이제 뭐 후방 카메라랑 달기 싫으니까 네. 빵골에서 그냥 대충 붙여놨더라고. 양아치 새끼다. 그렇게 하면 안 돼요. 분명히 찾을 때 영업사원이 그냥 이랬을 거야. 랩이랑 뭐 블랙박스에서 뭐 한 50에 응? 서비스를 해줬을 것 같아요. 내가 진짜 보세요. 블랙박스에는 어플이라는 게 보여드릴게요. 잘 비추고 계시죠? 네. 이거 왜 찍는 건데요? 유튜브에 올리려고. 아 그러시구나. 올려야지 이제 네? 제4의 피해자가 없으려면 올려드려야죠. 알겠습니다. 삼촌이 보더라도 우리 공인이 보더라도 이거 편하죠. 이렇게 하면 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. 그렇죠? 삼촌도 예. 좀만 몇 번 배우면 할 것 같아요. 그렇죠? 이 정도는 어려운 게 아닌데 죄송합니다. 실수를 밑으로 빼자. 어려운 게 아닌데 이거를 세상에 근데 이 친구가도 후방 카메라는 잘 달아놨더라고.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 잘 달아놨어요. 원래 기아 마크도 뚫어서 끼는데 이 사람은 작업을 잘 해놨더라고. 나도 똑같이 밑에다 뚫어버리는데 나랑 좀 똑같은 부분이 있더라고. 그런 건 또 그런 부분은 또 일맥상통 하더라고. 이 일을 잘 해놨어요. 그렇게 일을 해야지 일할 때. 이 차가 좀 멍청한 게 차를 만들 때 이 캡을 여기다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싶어. 그래서 바로 뽑으면 편하잖아요. 이 구멍을 네. 이걸 여기다 들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. 그러면 여기서 바로 올라오면 깔끔히 끝나잖아. 네. 근데 이게 여기로 통해서 네, 여기 나와야 되는 거야. 구멍을 해서 온 거고 싶어. 아쉽습니다. 어때요? 깔끔하죠? 예. 그 모든 배선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. 맨 마지막 뒤에서 다 끝나는 겁니다. 뒤에서. 이걸 앞으로 끌어들어서 전에 사람은. 그럼 안 돼요. 여기다 넣어도 안 되고.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부풀어져요. 이렇게. 그리고 일할 때 저렇게 구석으로 쳐박아 놓고 여기서 딱 끝내면은 다 누르면 끝나는 겁니다. 깔끔하게 끝났죠? 하고 이제 그래서 여기까지 또 통과시켜 드릴게요.
잘라놨더니만은 따라온 사람이 어? 네. 가만히나 있지 자기 달라 그러더라고. 잘라놓은 거 도로 다 묶어놨네. 이 정도면 작업 잘한 거예요. 이렇게 해야지.